마카롱 캔들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왁스를 계량해 볼게요. 경도를 위해서 필라왁스에 정제 비즈왁스를 30%가량 첨가합니다. 정확한 계량을 해주세요.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잘 저어가면서 녹여주세요. 잘 녹인 왁스를 종이컵에 소분합니다. 오늘은 두 가지 색으로 그라데이션해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총 양의 절반씩을 계량해 보도록 할게요. 이어서 조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. 액체 염료를 이용해서 조색을 할 건데요. 색상만 정하지 마시고 채도 조절을 위해서 브라운과 블랙 컬러를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색상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왁스는 경화된 뒤의 컬러와 액체일 때의 컬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소량 굳혀보시고 색상을 확인해주세요. 이어서 블루 컬러도 조색을 해봅니다. 주 컬러인 블루 이어서 채도와 온도를 조절할 브라운과 블랙 컬러도 함께 넣어주세요. 잘 저어서 꼭 테스트를 해주세요. 이어서 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그런스 오일을 사용할 거고요. 왁스 총 양의 7% 잘 계산해서 넣어 주세요. 잘 저은 후 왁스의 온도를 체크합니다. 75도일 때 붙도록 할게요. 종이컵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붓기 쉽게 합니다. 동시에 부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세요.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된 마카롱 캔들입니다. 50% 정도 굳은 상태인데요. 조금 더 굳혀보겠습니다. 80% 정도 굳은 상태에서 심집구멍을 확보합니다. 윗핀을 이용해서 심집구멍을 뚫어주시거나 산적꽂이를 이용해서 심집구멍을 확보해주세요. 완전히 굳은 것을 확인한 뒤 타령해 보도록 합니다. 몰드를 사방으로 잘 만져서 무리 없이 타령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컨테이너 소이 왁스를 잘 휘핑해서 크림 왁스를 준비합니다.
부드러운 크리막스를 짤주머니에 넣어서 마카롱 캔들 위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팁을 이용해서 크리막스를 디자인해 주세요. 크림이 완전히 굳기 전 캔들을 올려서 마카롱 모양을 완성합니다. 코팅 심지를 사용해서 심지를 넣어주세요. 심지를 잘 정리해 완성합니다. 동그랗게 말기도 하고 짧게 자르기도 하는데요. 연소할 때는 캔들로부터 0.5cm 길이가 가장 적당하니 기억해 주세요.